오늘 말씀 치유 19번째 나갑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잠깐 만남을 좀 얘기할게요. 간병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회사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거기 그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만나고 있으면서 내가 옆에서 듣기에는 그분이 취직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렇게 취직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분을 보증해 주시는 두 사람을 이름을 적어내야 돼. 전화번호랑 이렇게. 근데 친구라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동료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을 써내고 또그 회사는 이 할아버지를 쓰기 위해서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단 말이야. 이분이 어떤 분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성실한 사람이냐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거를 보증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한 75세 정도 됐으면 직장 생활도 오래 했을 텐데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난감한 문제에 부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교회 안 다니셨나 봐요. 교회 다니면 도와주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닌대. 그래서 내가 또 그랬어요. 절은, 불교는 석가모니를 믿는 거잖아요. 그건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어차피 섬기려면 하나님을, 신을 섬겨야지. 왜 사람을 섬기냐.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스탑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저기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분 하나님이 누군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종교는 누구나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또 바로 내가 무슨 말 했냐면 부모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선택할 때는 할아버지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얘기했더니 사실 못 알아듣지. 그래서 눈빛이 벌써 편안한 눈빛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끝났다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리석으냐. 신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 신이 정말 누구냐라는 걸좀 알아야지. 자, 그래서 더 조금만 호기심을 가졌다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했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했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뭐 1번이라고 쓸 거는 없고. 자, 이 언약의 하나님의 우리는 이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사람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합의하에 약속한 게 아니고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이란 말에는 두 가지가 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우리는 일방적이라는 말에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성과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죠. 완전하시고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속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면 그 종교는 나한테 무엇을 보장해 주냐? 무엇을 약속했는가? 이렇게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어차피 섬긴다면은 구원이 보장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보장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약속도 없어. 그냥 자기네들 마음에 가는 대로 섬긴다. 그것을 지금 자기네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큰일 날 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내용이 뭐냐. 지난주에 했죠. 자, 무슨 내용을 줬다 그랬죠? 보장을 해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한다. 자, 구원에 대한 보장을 했다 이거죠. 그 구원 안에는 인도도 들어가 있어요. 인도도 보장해주고, 응답도 보장해주고, 권세 권능도 다 보장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만큼 우리한테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말 모든 문제와 환경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답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장이에요. 자, 언약의 방법은 구약에는 피죠. 양의 피. 신약에는 그리스도죠. 말세에는 예수 이름이 우리의 언약의 방법이에요. 같은 얘기지만 그림자였고 실체가 됐고 실체가 오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 이름은 영접한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 이름이 우리의 언약의 이름이죠. 자, 성취, 그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성취하실 일. 성취하실 일은 이제 성령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했냐?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또이 성령은 우리에게 전도를 완성해요. 이 전도는 무엇을 완성하냐면 말씀, 성취를 완성시키죠. 또이 말씀 성취 안에서 제자를 완성합니다. 이 제자는 현장을 또 완성하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일이죠. 자, 오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의 언약의 방법이 이제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죠. 자, 그래서 제자 훈련 1단계 상강에 보면은 하나님이란 그 개념 설명해놨었거든요. 그거는 좀 간단하게 한 거고 오늘은 좀그 하나님의 개념과 또 그것을 적용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종교적 입장에서 사람을 구분해 보자면 불신자들 있죠. 종교 입장에서 구분한 거죠. 자, 불신자들 있고, 또 종교인들 있고, 또 기독교인들 있고요. 기독교 이단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다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뭐가 있냐 할 때도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도 죽을 때 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또, 부정한, 실제로는 부정하는 것 같지만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준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 주는 분, 벌 주는 분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죠. 자, 그리고 종교인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죠. 기독교 이단들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고. 그러면 이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서 한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제대로 다 확실하게 믿고 있냐? 우리는 그거를 지금 이거 알아야 되고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란 낱말 뜻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이 설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놀래요. 왜냐? 하나님 그러면 다 하나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란 낱말 뜻을 보면 한 분이란 의미고 또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이라고 할수 없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석가모니도 하나님이란 사람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종교, 다른 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았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알려주셨죠. 우리에게 이제 다른 신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선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하나님 이름이 뭐냐? 자,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라고 하죠. 자,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지금
그냥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지 않죠. 거의 많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보면요, 여기는 그 세상을 창조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원어로 보면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그러면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뜻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힘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근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라고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들의 초목이 웅상하게 있으니까 경작할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때부터 인간과 관계되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드러내요. 그러면 이 여호와라고 여기서부터 써있는 것은 지금 뭐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자기가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 그러면 보고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이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 즉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 중에 계시예요. 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라는 그 의미, 여호와의 의미, 이건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 그리고 인간과 관계할 때 언약, 자기 백성과 관계하는 하나님, 이 뜻의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호와 이 뜻은 스스로 존재한다, 또는 저기 언약의 하나님이다, 인간과 관계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인간과 관계할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선악과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었잖아요. 그 영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즉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뭘 얘기를 했냐면요, 그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가장 강조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이죠. 근데 이 여호와 증인들은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똑같이 믿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냐라는 증명을 뭘로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단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모슬렘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공부 그 예배 전에 하면서 저기 하진이 아빠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이 말이 좀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조금 이해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진이 아빠가 안 보여. 아빠가 안 보이는데 하진이를 이제 만나기로 하려고 하진아 어디 어디로 나와라. 그리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버크의 월마트로 나와라 이랬는데 근데 날씨가 쌀쌀하니까 그 주황색 긴팔 옷을 입고 나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지금. 근데 하진이가 나왔어. 그래서 월마트 앞에서 주황색 긴팔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하진아 아빠야 그리고 부르네. 근데 목소리는 똑같아. 근데 또 옆에서 아빠인가 보다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또 하진아 내가 아빠야 이러네. 그럼 하진이는 헷갈리는 거야. 아 여기서도 아빠라고 저기서도 아빠라고. 근데 하진이는 알아. 아빠가 뭐라 했냐면 주황색 옷돌이 긴팔을 입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아빠가 자기 진짜 아빠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무 말 못하네. 아빠가 아침에 내한테 말해준 말이 뭐야? 그러면 이쪽 가짜 아빠는 그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진이 아빠가 진짜 아빠가 너 주황색 옷 긴팔 옷 입고 나오라 했지? 아빠 맞아. 그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말씀인 거야.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거야.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런다고 이제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줬냐? 무슨 언약을 줬냐? 무엇을 보장해 줬냐? 이거야. 여인의 후손 분에서 너 뱀의 머리 상하지겠다. 욕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 하고 있는데 속지 마시라고.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와 보장을 지금 갖고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을 종교생활, 기독교에서도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깨우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광야 생활까지 80년을 또 헤매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내가 저기 그 하나님이 당신네들을 출애굽시키라는다. 누가 따라갑니까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한테 그런단 말이야.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나오라 했다, 출애굽하라 했다면 그들이 내한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면서 또 뭐라고 이러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 보내신 분이 여호와가 맞구나. 그리고 또 뭐라 했냐면 보내서 모세에게 그러자.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를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맞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 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맞아.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왜냐? 요 아브라함 하나님한테 우리 조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출애굽 가나안 땅 가라고 한 걸 아니까 그렇다면 맞다. 우리는 애굽에 살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듣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된다고. 자,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사실상 말씀, 언약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는 정확한 한 분 하나님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여인의 후손이 오기까지 우리가 계속 잊지 말라고 예배 때마다 계속 양의 피를 가지고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 양은 누굴 얘기하냐? 예수님을 얘기하죠. 피는 그리스도 사역을 말하죠.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 임마누엘 뜻을 갖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3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면서 또 이제 강조해야 될 게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님 믿어야.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요. 또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런다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라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여긴 더 정확하게 나오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아들, 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 왜?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증거하고 있어. 자, 이 아들을 믿어라. 그러면 나를 믿는 거다. 이 아들을 본 자는 나를 봤다.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거다. 계속 아들, 아들 하면서 하는데 이 아들이 곧 나를 믿는다는 증거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중 거짓말. 안 믿는 것도 거짓말인데 아들 보내준 거를 또 안 믿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님을 믿는 것, 안 믿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죄죠.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도 믿질 않아. 그러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라고 만든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란 그 개념을 확 뒤집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답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지 증거를 믿습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놓치고 믿습니다는 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한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러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 아까 물어봤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본문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하고 12절. 자,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이름은 곧 하나님. 여기 요한복음 17장 11,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셔. 이거 보이지 않죠? 영은 보이지 않죠? 자, 그러면 하나님인지 성령인지 뭘로 알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아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란 증거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란 증거,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없이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그리고 내가 믿는 거고 종교고. 성경은 믿음의 방법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단계 3강에는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 있냐 했을 때 우리는 네 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함께 하냐, 임마누엘한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요, 뭐 영접했으니까요 그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예수 이름이 나와야 돼. 예수 이름이 증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증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증거예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갔을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나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뭐 구원 받았어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해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 말 갖고 속지 말라 그랬죠. 다 증거가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래서 증거가 예수 이름이 나와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거 같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적용을 해봅시다. 자, 여호와 증인. 자, 여호와 증인들의 무지. 다시 한번 말하면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에 대한 무지.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빼놓고는 거의 다 이거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의미를 무지,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죠. 자, 요한복음 5장 16,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는 이제 38년 된그 환자를 예수님이 이제 일으키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언제 했죠? 안식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데, 왜 안식일 날이 환자를 고쳤냐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안식일 날 범한 것도 화가 나는데, 자기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그러냐? 거기서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동양은 제사 지낸다 그러면 우리는 뭔지 알아요. 그 제사가 뭔지. 뭐 상차려 놓고, 뭐그 조상 이름 써놓고 절하고 막 이런 걸 알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몰라, 제사가 뭔지. 개념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해봤기 때문에 알고, 이 사람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 이 머리가 딱 들어가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그러면 그냥 아들,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같은 말이다, 같다, 이런 말을,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러면, 신앙생활 첫 단추부터 우리는 이걸 확 심어둬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곧 하나님이란 증거, 이게 뿌리를 탁 내려야 돼. 그래야 신비주의를 안 빠져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고 싶다고 해서 또뭐 꿈에 보여주세요, 뭐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게이 얘기라고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무지, 두 번째 뭐에 대한 무지냐면 요 말씀에 대한 무지. 자,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요 말씀에 대한 무지. 요게 없이 여호와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거 가지고 이제 강조하면서 목을 뻣뻣이 세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기독교 우리가 여호와 증인이지, 지금. 여호와 증인.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예수 없이 여호와 증인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예수 이름에 대한 무지. 자, 예수 이름에 대한 무지는 뭐죠? 구원이 예수 이름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죠? 자, 이 구원에 대한 건 뭘로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성령이 내주된다는 것도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성령이 내주되면 똑같은 말은 이제 흑암이 꺾인다. 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다. 즉,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다, 이 얘기예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도 무지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도 맨 끝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딴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이름에 대한 무지고. 또 예수 이름으로 어떤 영적 사실이 일어난지도 사실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냐? 뭔가 응답받으려고, 치유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거 결국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무지예요. 또두 번째, 안식교의 무지. 자, 안식교의 무지는 잘못된 예배관에 있죠. 자, 안식교의 무지의 첫 번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안식교도 그렇고 여화증인도. 근데 이제 간단간단하게만 몇 가지는 보는데, 지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대상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거든. 그게 예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까지 흘러갔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까지 갔어요. 그게 뭐냐? 예배에 대한 무지, 구원에 대한 무지지. 성경에는 안식일날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그거는 구약에 지금 안식일날 예배드리라는 것은 계속 뭐냐? 양의 피에 대한 초점을 둔 거지, 날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레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했죠? 예수님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은 뭐죠? 신령은 성령.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진정은 뭐냐면 진리.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1장 8절에 눈먼 예배, 병든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이름을 모르는 예배라는 것은 눈먼 예배, 병든 예배. 자, 두 번째, 영혼 불멸설, 안식교는.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그 부활신앙에 대한 오류예요. 자, 이 사람들은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죽으면 영혼이 수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도 자는 상태에 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심판하는 날 영혼이 깨는데 지옥 가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불지옥 속에 뜨겁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멸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음 모르는 사람은 그거 속죠. 왜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인간을 영원한 불지옥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살게 하겠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영혼이 그냥 멸절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영원히 멸절되면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성령 이 다섯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이단 구분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그러니까 부활은 영원한 구원 생명을 보장해 준 거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 형상 영적 존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거란 말이야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뭐 여화증인이나 안식교나 다 여기에 대한 사역에 대한 무지에 들어가 있죠. 자, 구약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림자죠. 이제 피는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신약에 와서는 실체가 되시고 성령은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구원을 완성하신 건데 여기에 대한 무지. 그러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복음을 얘기하는데 다르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를 받는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또는 다른 복음. 이 그리스도만 강조해야지 이 그리스도만 빼놓는 거야. 그리스도만 없어. 그러면 다른 복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 번째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왜 예수 이름 줬냐? 다른 우상과 구별하려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시는 방법. 예수 이름은 구원과 임마누엘의 이름이죠. 요거는 이제 믿음의, 예수 이름은 믿음의 방법이기도 하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영적 사실이 일어나죠.
흑암이 꺾이는 이름. 결론 제목은 그래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때 예수도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붙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만 하진 않아. 예수 이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도 하나님 이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는 호칭도 예수 이름에 붙어요. 자, 신비한 믿음이죠, 우리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뭘로 알 수 있냐? 그 여호와이지만 그 여호와라는 증거가 뭐냐면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방법, 여호와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이고 성령도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인지 영,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가 증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의 완전한 답이기도 하고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이름은 굉장히 저 밑에 세 가지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합니다.